쉽게 하죠, 쉽게. 몇 번부터 나가? 몇 번? 2번. 2번. 성경, 성경주 하면 몇 번? 1번? 오, 이거 뭐야? 오. 자, 이게 뭐냐면 어저께 저 제기어 XF 그 기아가 안 빠져가지고 차 밑에 기어 들어가서 그 기아를 뺐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부장님께서 그 휠 돌리라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었는데 그래서 찾아봤더니 요런 제품이 있더라고. 우와 씨, 되게 무겁네. 어떻게 쓰는 거냐. 하면서도 있네요. 그게 예. 같은 방향이야? 아, 그게 일로 들어가야 돼. 그게 정비사들이 문제가 뭐냐면 설명서 좀 보고 하면 되겠네. 설명서 맨날 보고. 아니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거. 아니, 그냥 보고 하면 또 뭐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아니 큰일 나. 아, 큰일 났나 봐. 큰일 나. 여기 응? 이쪽인데. 발통 1위. 아, 맞네. 설명서를 보라니까. 아, 씨. 참, 말 되게 안 들어. 이게 무려 88만원. 한 대분. 둘러 가고 싶다. 이렇게. 또 이 차고 치는 사람들은 이걸 못 봐서 안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야. 난 전혀 이거 본 적이 없었거든. 저희 센터에서 견차들이 오나 보니까. 그치. 오! 안 되겠다. 하나로 안 돼. 이거 어마어마하게 힘드네. 야,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발동이 같이 틱틱 넘어가야 되는데? 설명서 좀 보고 하면 되지. 딱딱 하고 들어가던데? 아닌가? 설명서를 보라니까. 아, 씨. 참, 말 되게 안 들어. 오. 우와, 씨! 와, 이게 힘 좋아야 되는데. 아, 이쪽은 쉽네. 아, 처음 하네, 쉬운 거. 아, 이쪽은 어려워. 어렵다고요? 어. 안 힘들어. 안 힘든데, 야. 와우, 죽이는데? 이거 내 돈 주고 산 거야. 이거 광고 받은 거 아니야. 화딱지 나서 샀어. 화딱지 나서. 어저께 차 밑에 기어 들어가면서. 이제 기어 풀려고 안 들어가도 돼요, 밑에. 이거 어디 걸어놓고 써야겠는데? 그때 우리 사진을 봤을 때는 보관 다이거치 있더만은. 보관 다이가 따로 판매하더라고. 아, 다이 하나 짜죠. 돈이 좋구나. 돈은 언제 벌지? 돈을 못 벌어. 벌면 맨날 이런 거 사니까. 만족스러워. 저 그럼 사실 그 볼트를 만들었거든요. 왜? 아. 타이어. 아, 오케이. 똑똑해. 여기 드는 거야, 여기. 아, 거기 드는 거야? 힘이 좋구나. 지금 연료호스를 빼놨는데 키를 오늘 하면 기름이 계속 새요. 그래서 핸들을 돌리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평지 구간이라 요 휠 돌이를 채워가지고 저희까지 밀어 들어갈 거예요. 아, 힘들어. 이 차는 제가 인수했어요. 자, 일단 밀어서 안에 넣어놓고 한번 엔진을 한번 내려서 한번 볼게요. 훈쭉! 우와! 간다. 세게 가야 되겠는데, 여기서. 이 차는 이제 제 차입니다. 제 마음대로 팔 수 있습니다. 이게 왜 피스톤이 녹았을까? 터보가 나갔을까, 진짜? 내시경만 봐가지고는 정확하게 몰라요. 내려서 한번 헤드를 분해해보고, 진짜 1번 피스톤이 녹았는지 확인해보고, 녹았으면 사실 왜 녹았는지를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데, 인젝터는 저희가 빼서 봤었어요. 봤는데, 인젝터는 별다른 분사에 문제가 없었고, 그렇다면 이제 터보에서 오일이 넘어가서 피스톤이 녹았을 수 있는데, 엔진을 내려놓고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손님이 이제 차를,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사실 차량가액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엔진 수리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차량을 포기하셨고, 제가 인수를 한 거예요.
이 2.0 디젤의 인제니엄 엔진, 이 엔진이 다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뭐 현재 수입차 정비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타이밍 체인 절소 문제, 타이밍 체인 늘어진 문제. 어저께 오일갈러 오신 분도 타이밍 체인이 다 늘어나가지고 저희가 센터로 보내드렸거든요. 거기 가셔서 리콜 받으시라고. 체인 소리 아니야? 체인 소리인데? 이게 리콜 아니야? 아무튼 일단은 엔진을 내려서 한번 엔진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왜? 제가 공기 맞으면 보지 마십시오. 실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우리가 이펠러가 있습니다. 나트가 고정이 되지 않습니까? 나트 없어? 터보 완전 나간 거네, 우선. 야, 씨발! 와, 이게 풀려서 작살을 하면서 올 넘어가서 모발은 하고 붙여놓고 그래. 아, 못 봤지. 이런 거 다 보고서 매입할 수 있나? 요 대가리가 없어요. 이 풀렸어. 뒤로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박살이 나고. 이 터보 임펠러의 너트가 어디로 가는지 달아났어.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놀면서 진동이 생겨서 너트는 풀려 나갔을 거고 일로 오일이 넘어가면서 엔진에 데미지를 입혔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거지. 이게 그래도 18년식이라 마지막 나온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차라. 애플 카플레이어까지. 메르카바 가니까 X2가 한 대 있더라고. 그것까지 매입하면 X2, XF, XJ. 메르카바도 똑같은 상황으로 엔진 퍼진 거 자기가 매입했다 그러던데. 아. 날개인가 봐, 날개. 여기 있네, 이거, 이거, 이거. 오, 오, 맞네. 오, 잠깐, 잠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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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트 축이 나갔어.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생긴 거에 요 앞에 대가리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거 이게 원인이야. 이게 흔들지 마. 흔들지 마. 자, 보시면 다섯 면 노트 좀 찾았고 임펠러가 축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고정 자체가 안 돼. 그냥 하우징 안에서 그냥 놀고 있는 거죠. 이런 말 좀 안 하고 싶은데 그 정도면. 결국은 터보가 불량나서 엔진을 말아먹은 경우인데 가지가지하네. 최악인데 진짜. 그러니까 최악이야, 최악. 엔진만 망가졌으면 엔진만 수리하면 되는데 터보랑 엔진과 DPF 3종 세트네? 뭐 DPF 여기 한번 풀어서 4시간 넣어서 볼까요? 그래도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하고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산소 센서에 와 씨. 오일이 엄청 지금 묻어있죠. 이게 엔진 내부도 오일이 넘어 들어가면 오버런 때문에 엔진 내부가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데 이 DPF 담체 안에도 불필요하게 연소될 수 있는 조건 이런 오일류들이 넘어 들어가면 담체가 소손되거나 이렇게 녹는 경우가 있거든요. 온도가 높아서. 네. 아, 좀 이따 오십니다. 자주. 왜? 하이패스 카드. 아, 저기 있더라고 보니까. 조금 더 깎아달라 해보죠. 이미 거래 끝. 돈도 넣고 보험도 넣고 자차까지 다 늘어나는데 자차는 뺄까? 어차피 운전도 못하는데 책임보험만 넣을걸. 수입차의 경우는 책임보험을 들어놓고 나중에 자차를 넣으려고 하면 인수 거절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책임보험 들었던 사람이 자차까지 든다는 건 갑자기 그 사이에 사고가 났다는 거거든. 어제 사고가 내일 사고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그런 경우 보험사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수 거절을 많이 하고 결국은 자차를 다 넣을 거면 처음부터 그냥 넣어버리는 게 나중에 오해도 안 사고 의심도 안 받아. 만약에 수리가 끝나고 차 끌고 나가다 사고가 나버리면 책임보험에서 종합보험으로 바꿨는데 사고가 그날 났어. 진짜 하필이면 보험회사에서는 이걸 보험사고로 보지 않고 고의적인 사고로 보기 때문에 모럴 해저드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같이 드는 거를 추천해요. 같이. 오히려 범벅이네. 근데 지금 여기 우리 흰색 보통 페인팅 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 철망이 지금 울었거든요. 여기 보시죠. 그러네. 그래야 되면 담체가 이거 보십시오. 울었네. 아 씨 내려 안 됐네. 야호. 아직 뭐 통장에 잔고가 좀 있으니까
뭐 한 3천만 원 주고 샀다고 생각하지. 항상 이제 이런 패턴이시면 저 사모님 마음이 이제 가슴이 무너지시는 거예요. 디펠프는 재생을 쓰고 터보는, 아 터보 이거 얼마나 할까 이거? 차값을 다 주고 사는 거네. 임팩 써야 되는데 찍고 쓰니까. 아, 아 민준이가 피 먹으러 안 가세요? 그래도 알았다 네. 임팩 써, 임팩 써, 임팩 써. 너무 많이 망가졌다 이거. 와 근데 이거를 AS를 안 해준다고? 5년 내 10만밖에 안 탄 차인데 참 어이가 없다. 현재 이게 차량 시세가 10만 킬로짜리가 2,200 정도 잡혀 있는데 차 사고 이전 드는 거 하고 터보 값에 DPF 값에 엔진에 수원을 갔다 올 걸 그랬어. 그냥 매매상을 대충 사실 거예요? 하남에 한 대 또 살 차가 있는데 그거는 성공할지도 몰라. 메르카바에 전화해서 그 차는 어떤지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 집은 나보다 더해. 그 집은 X2라 더 싸거든 차값이. 근데 나랑 똑같은 값을 주고 샀더라고. 그래서 아 형님 저거 사긴 샀는데 살릴 돈이 차값보다 더 나와. 그렇다고 폐차시키기는 아깝고 사실 그런 마음에 사는 거지 뭐. 근데 고쳐놓으면 차는 좋아. 기름값도 비싼데 연비 좋은 디젤인데. 에이씨. 어떻게 수리하라는 거야? 쌍 물건이 없대. 아 개 말이야 막걸리야. 고장 나면 폐차야. 하와 만서정이라고 했어. 결혼을 안 하면 이혼할 일도 없고. 누가 결혼하지? 결혼을 안 하면 이혼할 일도 없지. 결혼을 했으면 잘 살든가. 나처럼.